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관실에서 저희 포츠캐스 안에 있는 심을 바꾸는 날입니다. 한번 저희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해볼까요? 요게 이제 스탬플러 심이에요. 요렇게 하나를 빼고 스탠바이를 시켜주세요.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찍히면 딱 여기 이제 남아있는 심이 요래 있을 거거든요. 요거는 재활용해도 되고요. 아니면 버려도 돼요. 그냥 오늘은 버릴게요. 자, 그리고 새 거를 이렇게 넣어요. 새 거를 이렇게 넣고 해서 꽉 누르면 지금 덜 닦였거든요. 꽉 누르면 한 개를 써야 돼요. 근데 저는 이한 개를 아끼기 위해서 살짝만 이렇게 누르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만약 쓴다, 쓸 때는 뭐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찍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예쁘게 요 찍혔죠. 근데 이 기능을 알려드릴게요. 요거 있잖아요. 요게 이제 타입이 두 가지예요. 이렇게 돌리면 이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이 모드로 사용하면 어떻게 찍히냐? 자, 아까는 이 심이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심이 밖으로 들어가 있죠.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찍으랄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심을 갈고 요거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조금 내가 더 아끼고 싶다. 아까 그 남은 거 있잖아요. 남은 거를 앞에 해도 되고 뒤에 요렇게 집어넣을게요. 조금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집어넣으면 굳이 버리지 않아도 돼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츠캐스 만약에 뭐 상기사님이나 이기사님이나 일기사님이 아 우리 지금 요 기관실에 부츠캐스 심 없으니까 심을 한번 갈아주세요라고 하면 요렇게 갈아주면 됩니다. 저희 이제 기관실에는 부츠캐스가 한 3, 4개가 있을 거예요. 3, 4개 있으니까 보고 뭐한 번씩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요런 식으로 갈아주면 되고 절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으면 안 돼요. 이거 바로 피날 거거든요. 정말 정말 이게 정말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정말 위험하고 손을 다칠 수 있는 위험하고 중요한 일이에요. 그래서 꼭 요거 할때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